자, 히든이죠. 잘생겼어, 갑자기. 여유 있으신 예. 우리 순자님? 오늘은? 순자님? 네. 일단 뭐 얘기를 뭐 더 해본 건 아니지. 오늘 그 자기소개 모습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다양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렇죠. 나 영식이야! 나랑 같이 데이트 갈래? 영식. 자, 과연 순자 씨가 나올지. 순자 씨가 나올지. 어, 순자 씨. 자, 과연. 오늘은 어, 뭐야! 바로 나왔어! 응, 갈래! 응, 갈래! 영자 씨가! 영자 씨가! 일단. 자기소개가 엄청 인상 깊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나랑 놀자. 뭐야? 나랑 놀자. 정순 씨. 그래,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남자들의 워너비 정순 씨가. 감사합니다. 좋겠다. 오늘 아, 지갑 두둑히 가져오셨어요? 아, 네. 이런 리얼 좋아. 아, 아 대박인 게 이제 언니하고 배틀입니다. 지금 남자분들의 지금 가장 많은 표를 받고 있는 정숙 씨도 그렇고 본인이 원하는 순자 씨도 나오면서 첫 느낌 때 반지 줬던 영자 씨가 다 나왔어.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안에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떡해. 아, 근데 나는 순자 씨는 나 순자 씨는 나면 여기다 나오겠다 했는데 뭘 표야? 이건 위너예요. 이건 위너입니다. 와, 친남매가. 네. 아. 어때요? 아, 너무 좋은데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네. 부담스러워. 네. 아, 뭐 제가 열심히 해야죠. 뭐. 축하해요. 영식이를 발라. 더 기다리는 욕심쟁이지. 어, 욕심쟁이지. 대박. 자기소개 때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아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한테 중요하구나 할 만큼 되게 그분이 궁금해지고 되게 따뜻해 보였어요. 그분 생각하신 연애관들이 대답하는 거 보니까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아닌 그런 답변들 같아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약간 100점짜리 답안이라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좀 뭔가 막 관심이 있어 약간 이런 거보다는 어, 대화 한 번 더 나눠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네. 중요한 선자리가 또 있으신 분들은 멘트를 영식 씨의 멘트를 공부하세요. 그렇죠. 레알. 어. 내가 여기 영식 전과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네. 어. 영식 수첩. 영식 어록 해갖고 이렇게. 어. 야 뭐야. 아 행복하다. 행복해. 타고 와야겠네. 영식 씨. 스프 던져. 순박하게. 장난 아니다 진짜. 그 하나에 네 명이 따라간다. 얼핏 보면 영철님한테 다섯 명이야. 그러니까. 아 그러네. 아 맞네. 영철이 먼저 나가고 붙어있어요. 어 이러면 빵 나가고.